많이 아프네요. 대성 IDS 제어반이고 아직 승강기문 확인하지 못했지만 휠체어 리프트인 것 같습니다. 과연 고생한 보람인지. 아,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. 스스로 닫아야 되고, 그 다음에 꾹 누르면 올라갑니다. 네? 너무 아파. 버튼 자체가 너무 아파요, 지금. 원신 엘리베이터, 지하철 관련 엘리베이터 보수 관리를 잘하는 곳이긴 합니다. 그래서 갑자기 그 잘은 멈춰요. 아이 부담스러워. 아이 다른 건 다 정상 엘리베이터인데 이것만 이래요. 그래서 도착했을 때는 괜찮아요. 다시 해봅시다. 문 반드시 닫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눌러야 됩니다. 층 표시가 있는 거 딱 하나. 이걸로 저희는 실험을 할 수 있는데요. 도착하기 전에 문이 딱 걸려서 열릴 수도 있어요. 봐야죠. 지금쯤. 아이고, 도착해버렸네. 아니네요. 근데 이쯤 안 됩니다. 어?